야 이거 어떻게 뭐 던질 준비가 없냐? 아유 야 야 책방 민심이 아주 우리 뭐 김인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김인호 네가 좀 해봐. 네? 어, 네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민심이 너를 원하는 것 같다. 네 그다지 아, 누가 우리 거루 형 삐지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삐지셨어. 근데 안녕하세요. 일단 형들 그러면 그래 받았으니까 인터뷰 한번 할 건데 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예띵이를 인터뷰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맞아 아까 못했어요. 아 못했어요? 네. 예띵이 보러 가자 예띵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일반인 분들 진짜 이쁘시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야킹이 아니라 형들 좀 분위기가 약간 조금 이렇게 점잖은 것 같아서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안 되겠다. 누나 하세 누나. 네 인사 한 번만 해줘요 카메라 여기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누나 누구 소개야? 누구 친분으로 온 거예요? 알잖아 릴리. 아 릴리랑 친해? 무슨 뭐 어떻게 친하지? 릴리랑은 이제 그... 예. 그냥 왔대요. 그냥 왔구나. 아니 근데 누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할 나이잖아요. 네. 매년 결혼식 매년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네. 결혼식장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작 같아요. 아 있는 드립이고요. 정말 아 부럽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누나도 약간 뭐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됩니까? 기대하지 마. 아 기대하지 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욱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노래. 네 반갑습니다. 가수 뽀선이로 활동하고 있는 뮤직 크리에이터 BJ 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가수이신 거죠? 네 지금 가수할 BJ이고. 네. 어떤 누구 때문에 오신 거죠? 아 저도 신부 측. 네 릴리 측. 네. 어떻게 또 알게 되세요? 이제 저랑 방송 이제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뭐 탐방 이런 거 하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네, 아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네 얼른 빨리 네 이세가 태어났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뽀현욱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희 누나? 아 누나 외면하지 마 좀 도와줘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누나는 어느 신부축 신랑? 네네 신부. 신부축? 네네. 근데 릴리랑 루이즈랑 전혀 연관이 없는데 누나가 와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요? 네. 저는 뭐 봉준이랑도 있고 뭐 아. 릴리 저는 둘 다 친하죠. 아 그래요? 전 옛날에 릴리랑 뭐 또 방송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만 하셨어요? 다른 것도 하셨어요? 오호 오늘 결혼식인데 아니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은 콘텐츠 했죠. 아, 깜짝이야. 채희 누나가 진짜 의리 있고 착한 게 이런 거 다 참여해 주는 거 같아 정말로. 맞아. 그래서 낄때끼라는 거. 아,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때마다 너무 오셔 축하해 주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제 결혼식 때도 올 거죠. 아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해야겠죠. 몇 번 할 거예요? 한 두 번 정도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두 번 다 참석해야 됩니까?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쿠폰 찍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인 누나였습니다. 저기요. 아 근데 이분은 설명드리기가 좀 뭐한 게 3개월 차 일반인. 그러니까 방송을 했다가 뭐 접었다는 소식을 오늘 들어가지고. 아니 뭐. 그래도 그 전직 BJ니까 네.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오늘 꾸꾸입니다. 아 오늘 꾸꾸라고? 아, 네. 오늘 악구리로 저희가 릴리랑 아유랑 왜 갑자기 방송으로 이렇게 쉬게 됐는지. 아니 예? 뭐 예 힘들어서요? 여러분 뭐 돈 누구 와? 또? 어 뭐야? 아, 네. 여러분들 또 2부가 시작된 관계로 여러분들 신랑 신부 입장. 자, 사랑과 행복 위하여 축하합니다. 인터뷰 계속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제 아, 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 저는 이제 예띵이 인터뷰하고 이제 다른 분 넘기는 걸로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아윤님. 아 이제 세라님 먼저 인사.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식사하고 계신데 죄송해요. BJ 세라입니다. 네, 세라님 대구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지. 어, 아유 언니 따라왔어요. 아, 따라서 같이 축하해드리려고. 근데 되게 어린 걸로 알아요. 21살인가요? 둘이요. 22. 나이 어린데 이렇게 오늘 결혼식 현장 보니까 어땠는지. 저는 결혼식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로이즈 릴리 로릴 커플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됐나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인터뷰 좀 하고요. 아 예. 아유 씨는 일단
오늘 부케를 받으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제가 왜 받냐. 뭐 곧 아이어도 곧 가는 거냐 하는데 오늘 부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노처녀로 살라고. 응? 노처녀로 살라고. 원래 부케를 받으면 3년인가? 아내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못하면 이제 노처녀로 산다고. 그래서 일부러 노처녀로 살라고 한 거야. 오늘 꼭 결혼식 와서 꼭 보고 싶은 보고 싶었던 사람 있었는지 오랜만에. 형. 아니 저 말고요. 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버지 아연님 부케 받으신 거 저. 축하드리고. 아 뭐 사진 그거 있다고 찍어 거지. 예 띵아. 아 잠깐 들고 있어봐. 근데 저 들고 난 뭐 있나. 예 띵 씨 마지막 인터뷰인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 동생 예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릴리 친동생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릴리 실제로 피가 섞인 친동생이고 또 오늘 또 언니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어때요? 지금 느낌 기분이 어떤지. 아 뭔가 씁쓸하기도 한데 한편으론 뭐 좋은 형부한테 가서 만족해요. 첫애죠? 네. 예띵이한테 로이조란? 되게 유머스럽고 유머스럽고 네 아무튼 네 멋있어요. 멋있어서 뭐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로릴 커플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결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둘이 되게 귀엽게 잘 살 것 같아요. 꼬꼬마 신랑 신부처럼. 알겠습니다. 네. 진짜 동생이니까 친동생으로서 우리 커플 부부 부부죠. 부부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 언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띵님이었고 연락할게요. 네. 됐다. 아, 여러분들 이제 아까 그 수연님한테 마이크 넘길 건데 수연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연님. 아 김윤호라고 합니다. 인터뷰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